예,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줌 세미나에서 저희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즈를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피니언 시스템 메디컬즈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김대환 부장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은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15년의 업력을 넘어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저희 서울 강서구 마곡에 새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체 200여 명의 임직원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저희의 노력과 그 많은 관심에 힘입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7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22%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엑스큐브라는 제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 82개의 해외 대리점과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독 회사가 아니고 일진 그룹이라는 모 회사의 계열 회사로 있습니다. 일진 그룹은 현재 종업원 수 4천 명 이상 그리고 매출 한 3조 정도를 이루어내고 있는 대기업이고요. 저 알피니온은 일진 그룹에서도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일진 그룹은 지속적으로도 저 알피니온 메디컬 시스템즈와 더불어서 헬스케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저희 진단 의료기기는 초음파의 시스템 부분하고 트랜스퍼로 이루어질 텐데 저희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독립된 솔루션을 다 만들어서 소비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음파와의 탐톡자와 시스템에 더 이어서 치유 초음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하이프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반 기술을 더욱더 확대해서 지속적인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 주요 대상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다음 큰 지역은 유럽, 그리고 미들리스트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의 트랜스퍼뿐만 아니라 치료 초음파기,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 초음파기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랜스퍼에는 저희 일반적인 PGT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여 고성능을 가질 수 있는 싱글 크리스탈 트랜스퍼 그리고 앞으로 2D 트랜스퍼까지 기술을 개발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단 초음파 영역에 대해서는 EQ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엑스큐브라는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 3년 안에 하이엔드 제품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카트 타입 외에도 핸드캐리 타입의 초음파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작은 타블렛 타입의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프에 대한 솔루션을 시장에 소개하였고 미래 기술의 하나인 히스토트립시라는 조금 더 진보한 하이프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 초음파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큐브라는 새로운 신제품은 엑스플러스 아키텍처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성능의 싱글 크리스탈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대 16개의 멀티빔을 동시에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여 전체적인 포커스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을 편리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고성능의 이미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엑스플러스 아키텍처라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카디올로지뿐만 아니라
그 하이 BMI에서도 업도맨 이미지를 충분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 바스큘라 이미징의 기술을 탑재하여 지속적인 진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가화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리버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2D 쇼웨이브, 그 다음에 ATI,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조형, 영상까지 패키지로 솔루션을 도입을 하여 전체적인 간진단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도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 보조 기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2, 3년 안에 61개의 AI 기술을 단계별로 시장에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15년의 업력을 갖고 있고 이제 막 내과에 진출한 초음파 의료기 회사입니다. 저희는 젊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솔루션을 준비하여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알피니언 메디칼 솔루션, 알피니언 메디칼 시스템즈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김일봉 원장님의 초음파 증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준 원장님 정말 최장 파트의 대가시답게 정말 기초부터 아주 하이엔드급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초심자거나 췌장 초음파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오늘 강의 가지고는 이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유튜브에 들어가시가 김일봉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차례 보셔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췌장 낭성 병변, 아까 시스틱 병변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배울 때 판크레아 슈도시스트가 가장 많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최근에 CT라든지 MRI든지 초음파 기술이 발달돼가 판크레아 슈도시스트보다는 IPMN이 더 많은 거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IPMN 중에서도 메인 닥터 타입보다는 브랜치 닥터 타입이 더 많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PMN 브랜치 타입 정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이피엠엔 분지행 초정 정례 77세 여자입니다. 1개월 전부터 소화불 양으로 내원했고, 환자는 하면 이제 5개월 전에 그 초음파 검사에서 주체간이 0.34cm 확장이 있었고, 췌장 두부에 그 저 낭성 병변이 보였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3월 22일에 북부 CT에서 IPMN 분지행으로 추정이 되었고, 8월 26일 추적 검사에도 마찬가지로 병변으로 보였습니다. 췌장인데 췌장에 이렇게 메인 파그레아 닥터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파그레아 닥터가 이렇게 마일드 딜라테이션 있죠.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는 0.34입니다. 판크레아스에 여기 SMV고 스프레닉 베인은 헤드 부분에 이렇게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근데 SCN은 이렇게 낭성 부분이 비교적 동글동글한데, 이거는 길쭉한 놈도 있고 동글동글한 놈도 있고, 이런 것은 프리오멜픽 타입이라는데, IPMN의 이 브랜치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었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에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췌장 체분대 여기 판크레아 닥터 주위에 저에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가스 때문에 이 췌장 관찰이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메인 판크레아 닥터가 딜라테이션 확장되어 있었고, 췌장의 체부에도 이것도 낭성병인데, 여기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로서 이 낭성병변하고 피닥터 연결을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부에도 이렇게 낭성병변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정례 46세 남자분인데, 체부의 다발성 낭성병변입니다. 3개월 전에 심마부둔통 소화불량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췌장 체부에도 이렇게 낭성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체부에. 그리고 체부에 다발성 낭성 병변, 여기에도 낭성 병변이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성 병변에 다발성 소낭종이 보이는데, 낭종이 동글동글한 놈, 길쭉길쭉한 놈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에 뭐 헬류시노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례 76세 여자분이십니다. 이 환자 3년 전에 체간의 경도 확장이 있고, 노령에 의한 이제 체간의 확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진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추적 초음파에 봤더니 판크레아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췌장 두부에 낭성병변, 체부에도 낭성병변, IPMN 분지행으로 추정이 됐고, 북부 CT에서도 IPMN 진단됐습니다. 처음에는 3년 전에는 그냥 시나일 판크레아스로 생각했는데, 추적에서 IPMN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판크레아 닥터 딜라테이션이고, 비닥터가 여기에 낭성병변, 판크레아스 판크레아 닥터 주위에 저에코 부분도 보이고, 이런 데도 아마 낭성병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부에도 낭성병변, 그리고 종단상이죠. 췌장 두부에도 여기 낭성병변을 심대고, 체미부에도 이렇게, 체미부는 뭐 비교적 특별한 성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체부에 낭성병변이 보이고, 두부에도 낭성병변이 보였습니다. CT 사진을 찍은 CT에서도 마찬가지로 판크레아 닥터하고 멀티플 시스틱 병변이 보여가, 체간 확장이 보이나 폐쇄성 병변은 안 보이고, 체부에 7mm 크기의 저혈밀도 병변이 보이고, 조형 증강상이 보이지 않아서 IPMN으로 추정 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6월 3일날 우리 대구 경북 기업내과 의사에서 주최한 제2의 초음파 현존 워크샵입니다. 2회째입니다. 제가 여기 있고, 우리 회장님
박선호 선생님, 또 우리 여기 이재준 선생님, 오늘 강의하신 이재준 선생님, 여기 조규현 선생님하고 우리 영임초 회원들이 이렇게 끝나고 난 시작 전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우리가 이재준 선생님 강의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저는 KTX 속도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는 받지 못하겠습니다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부탁합니다. 네, 원장님. 예. 여기 회의 채팅 내용에 예. 펑크리아드 헤드볼이 메스인지 여기 제가 정확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병변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헤드 쪽이 메스하고 사실 교대를 그 벌브 D2 쪽에 있는 메스하고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물을 위에 물을 채워보시면 물이 그 교대는 얼어서까지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좀 더 구분이 쉽지 않나 제 개인 생각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준 쌤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최장 관찰에서는 아무래도 장관께서나 위에께서의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재준 쌤 늘 이제 주장하듯이 물을 먹여가지고 위를 필링시켜 보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준 쌤 물을 먹일 때 꼭 탈기수를 쓰십니까? 그냥 생수 쓰십니까? 그냥 물 먹입니다. 그냥 물 먹이고. 예. 그 대신에 이제 한 3분 좀 앉아놓으면은 예. 가스가 사실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예. 예, 보는데 크게 지장 없고 그렇게 물을 먹이면은 게스트볼도 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예. 간혹 하다 보면은 췌장이 아니고 뭐 게스트볼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거의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물을 먹여서 항상 마지막에 보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준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전에 강의하면 꼭 탈기수를 해요. 물을 끓여가지고 물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난 뒤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귀찮아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저도 생수를 그냥 먹입니다. 예, 다른 또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아, 예, 저 그 인터넷으로 문의가 들었는데요. 예. 물은 어느 정도 먹는지 물어보셨는데 예, 예. 저 보통 그 머그컵에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cc 정도 한 2-300cc도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리고 그 제가 초음파 한 명당 음향 몇 명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검진을 하더라도 제가 한 15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상복부 초음파를. 예, 예. 췌장 꼼꼼하게 보시려면 15분도 조금 모자리는 거 아닙니까? 한 20분 정도 볼 수도 예,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15분 정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15분 같으면 엑셀런트 하거나 굉장히 익숙한 분은 15분 되지만 초심자는 한 15분까지 모자리고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 자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것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냐 한 시간 걸쳐가 맹강의하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7월 19일 오후 8시에 신장 부진 주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